드디어 이곳에 도달하였다. 어? 뭐야? 사실 그렇게 어렵게 온 건 아니긴 한데, 어? 보스가 있어야 되는데 마왕은 전투 불능 상태입니다. 아니 왜요?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누가 이렇게 한 거야? 개꿀이긴 하네. 개꿀이. 어 깜짝이야. 누구세요? 야, 슬프게도 마왕님께서 단상에서 내 하나 빠져서. 뭐야 마왕. 그럴 수 있지. 늘 조심해야 돼 낙상은. 안타깝지만 마왕은 전투 불능. 이 방은 보스전으로 기획된 곳이야. 남은 부하는 저 하나. 그래 그래. 내가 잘 보내줄게. 그래 그래 그래. 잘 가고 그동안 마왕을 모시느라고 수고 많았다. 좋아 좋아. 그나저나 보물은 어딨지? 내가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잠입을 했건만. 아, 지 살려고 마왕 버리는 거야 너 지금? 아, 이 녀석. 에? 넌 죽여도 되겠네? 막타 치지 마시고 잠깐 깨어나길 기다리자고요? 뭐 그래요. 근데 너는 어쨌든 마왕을 배신했으니까 내가 이곳의 마왕이 되면 너를 내 신하로 쓸 수도 있었겠지만 너는 이렇게 마왕이 쓰러져 있는 와중에 배신을 택했어. 그럼 죽어. 아니 근데 이 마왕님 뭐 심폐소생술이나 뭐 119 불러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일단 뭐 좀 불러보죠. 어쩌다가 또? 왜요?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비상! 왜 비상님? 친구야! 뭐야? 어이 뭐야 이거? 뭐야? 얘네가 지금 오려는 거야? 야이씨! 아직 보상도 못 먹었는데 이씨! 용사가 4명이나 들어오면 우리 진짜 망해버리고 말 거야. 어떡하지? 뭐 어떻게 내가 얘네 죽여야지. 아니 내가 보상을 혼자 먹으려면 내가 얘네를 다 죽여야지. 그래 지금 잠깐만 보스 대신에 일을 해주세요. 보물 나눠가지는 것도 싫잖아요. 갑자기 네가 하라 그러니까 싫네. 난 평화롭게 넷이서 나눠 먹겠어. 아니다, 3명이니까 이 중에 뭐 한 명 정도만 내 편으로 해가지고 나머지를 보내면은. 알았어. 공룡 위자드, 뛰어난 퍼즐 실력, 회복 마법 보유, 순간이동의 보유. 하하, 나는 위자드. 어? 야 벌써 목소리가 들려. 짜증나. 얘랑은 팀 안 해갔어. 얘는 일단 살생부 싹 해놓고. 수연 레인저, 직격 세뇌, 이동속도 빠름, 함정 위치 확인 가능? 이 녀석 굉장히 위험하구만. 어떨 TV? 얘도 살생부 X. 야 얘네 안 되겠는데? 라더 바바리안, 체력이 높고 매우 강력한 철도끼. 얘는 함정에서 무조건 죽여야 돼. 그러지 않으면은 여기까지 오면 나랑 1대1을 뗄 때 너무 힘들겠는데? 이 녀석도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 아 안 되겠다. 얘도 살생부 X. 내가 그냥 다 죽일게. 나는 이 성의 보스야 이제부터. 알았지? 어? 보스라고 불러. 다 죽이고 내가 보상 혼자 먹을 거야. 그래 그래 그래. 이제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래서 여기까지 오기 전에 목사 발라버리겠어. 어? 뭐야 이거? 아 내가 진짜 만들라고 이거 함정을? 어 그래 그래. 퍼즐. 함정 이거 괜찮네. 던전 곳곳에 밟으면 터지나 함정. 상자 찾기. 상자 찾기? 이거는 좋은 건데 이거 굳이 내가. 세 개의 통로가 있어서 여기에다가 이 토큰들을 배치할 수 있군요. 1번 통로, 2번 통로, 3번 통로. 알겠어. 각 통로에 저 녀석들을 하나씩 넣고 실컷 괴롭히자고. 어때? 마음에 들었어? 물론이지 참. 그래 너 준비되어 있구나. 그래 그래 월드 에딧을 배웠구나. 아주 대단한 스켈레톤이야. 소시적 나와 함께 일하던 그 친구가 떠오르는구만. 그 친구는 안타깝지만. 뭐야 이거 몬스터 레이드. 몬스터 대거 소환. 이거는 이제 다수랑 싸울 때 좀 힘든 애들 이거 하면은 재밌겠어. 퀴즈. 퀴즈 재밌겠는데? 바바리안 같은 친구한테 퀴즈 내주면 좋아 죽겠구만. 야생 세트장, 무작위 야생 공간과 미션.
야 이것도 바바리안 친구한테 주면 좋아 죽겠는데? 미로 입구에서부터 이어지는 미로 두 배 더 토큰을 복사해서 두 배 아 이거 토큰 하나씩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아 중복이 안 돼? 한 방에 여러 개도 가능해? 아 어떤 방에 뭘 쓸지를 정해야 되는구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 방에다가 몬스터 레이드를 넣었으면 2번 방에는 몬스터 레이드를 못 써 오케이? 알겠어요 마왕의 자유 마왕님이 원하는 곳에 하나 설치합니다 오 파쿠르 재밌겠는데 그래요 일단 이 통로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볼게요 오 여기는 약간 창고 느낌이구나 저기에 다다르면 되는 것 같고요 다시 그요? 어? 어디 보자 2번 통로 오 여긴 좀 좁네 이렇게 좁은 데에다가 레이드를 하면 좋겠어 이 수풀들은 좀 제거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다음 3번 통로 어? 이게 뭐야 야 이거 어떡해? 이 미로 무조건 해야 되겠는데 3번 통로에 3번은 무조건 시간 끄는 걸로 하고 고민 좀 해볼게 뭐에 뭘 설치할지 내가 마왕의 자유로 생각한 게 있어 떠오른 게 파쿠르하고 이걸 섞어야겠어 1번 통로가 기니까 여기다 파쿠르를 하면 아주 좋아 죽겠지 한번 함락시킨 용사만 부활을 쓸 수 있다고? 개꿀인데? 무조건 바바리안 먼저 죽여야겠는데 이거 왜냐면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와도 별로 안 무서울 것 같긴 해 야 이거 하나 했다고 이렇게 많이 넣으면은 진짜 좋아 죽겠다 이. 됐어요 일단 배치는 끝 그리고 마왕 어딨어 여기 있지 이거 마왕의 이거 있잖아 마왕의 자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있지 이거 원하는 거 이거는 파쿠르에서 계속 미는 거야 계속 밀 거야 물대포 같은 거 쏘는 고래 하나 만들어줘 그래서 발파 그쪽에 오면은 계속 뵤뵤뵤 이렇게 할 수 있게 알았지 제대로 만들어 좋아요 그럼 나는 1번 2번 3번에 누굴 배치할지 좀 생각을 해봐야겠어 레인저는 함정이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일단 함정 있는 방은 보내면 안 돼 이동 속도가 빠르지만 그게 쓸데없는 방에 보내야겠어 어차피 뭐 바바리안 막 체력 많고 이래서 가지고 얘는 몬스터 잡는 건 안 돼 그러니까 바바리안을 파쿠르로 보내요 그리고 여기 함정이랑 이거에 얘를 보내 그리고 여기 위로에다가 얘를 보내자 얘한테 퍼즐까지 넣어준 거야 그러니까 퍼즐 풀다가 괜찮게 그래 드디어 제작이 끝났구만 좋았어 그럼 지금부터 이 마왕성을 지키기 위해 이거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우리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 용사들을 다 걸러내볼까? 1번 통로? 그래 1번 통로에는 이 녀석이야 이 녀석 이 녀석을 데리고 오도록 해 아주 마음에 들지 않지 나는 먼저 가 있겠네 좋아 아 뭐야 여기 어디야? 왔는가? 미천한 용사여 미천한? 그래 그니까 님이 천하다는 거죠? 미천한 에휴 말도 못하는군 아무튼 너는 이 시련을 겪어야지만 마왕성 꼭대기에 도달할 수 있단다 아 뭐야 이거 너를 위해 준비했단다 이거 다섯 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 왠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의 약점을 아는 것 같아가지고 널 위해서 준비했단다 화이팅! 난 저 앞에서 기다리겠어 근데 제 능력 있잖아요 네 예 하나 없앨 수 있거든요? 그 하나 없애는 게 뭐 그냥 함정 같은 거 하나 부수는 거 아니에요? 예 만약에 파쿠르를 없앤다면 어떡할 거죠? 그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구만 하지만 그냥 바로 없애버리면 재미없기 때문에 좀 하다가 없애도록 하겠다 아니 그냥 없애도 돼 왜냐면 파쿠르가 A, B가 있고 퀴즈 이렇게 있거든 세 개 있어 세 개 그 중에 하나 없애봐 B가 저기 뒤에 있는 건가? 그렇지 어? 근데 B는 의외로 뭐야? 저거 안 어려워 보이는데 뭐지? 너의 선택이니라
뭐 일단 맛만 보든가 한번. 어, 맛은 봐야지. 그래, 어차피 체력도 많구나. 내 맛 보다가 뒤지면 어떡해요? 아, 한 번에 죽지 않으니 걱정 마라. 체력이 조금씩 깎인다. 아, 알겠습니다. 아, 나 이거 못하는데? 그래. 너의 안성 맞춤형. 이거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하고? 오, 그럴싸해. 오, 이렇게. 오, 오, 다행이다. 생각보다 잘하네. 잠깐만, 저거 뭐예요? 에? 이상한 것들이 있는데? 이상한 것들이라니, 아주 귀여운 고래들이구만. 잠깐만, 이건 또 어떻게 하지? 천둥번개 코너링을 하면 된다. 천둥번개 코너링 어떻게 하는 거지? 오, 잠깐만요. 자, 연습. 시나리오대로. 어? 사삭샥! 고개 돌려. 샥샥샥! 일단 해볼게요. 그래. 와, 용암도 네. 겁내 오래 타네. 그렇게 크게 웃으면 저 이거 없앨 거예요. 그래서 딱 봐도 저 이상한 저거 파랭이들 한 번쯤 써보고 싶죠. 이상한 파랭이들? 어, 쓰기 싫어? 에이, 쓰고 싶지? 부탁합니다. 예. 어, 그러면 조용히 해주세요. 아니, 여기까지는 와야 쓰지. 근데 네가 뭔데? 아니, 못 가겠어. 이 저 물이 가장 어려운데 나한테? 한 번 더 해볼게. 누나. 그래, 한 번만 더 해봐. 아니, 누나라니 우리 모든 사이야. 아니, 어떻게 하지? 뭐 팁 없나요? 팁? 예. 아,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줄게. 아, 그래요. 그래. 봐봐, 이렇게. 아, 뭐야, 물을 스무스하게 되네. 그럼, 난 고수니까. 파이팅! 아, 잠깐만, 된 거 같아. 이거 한 번만 더 해보자. 아, 그래. 생각보다 멀리서 뛰어야 돼. 가까이서 뛰면 코너링이 안 돼. 아, 가로 막히는구나. 응. 그럼 바로 박아서 안 돼. 이걸 내가 왜 알려주고 있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좀 멀리서. 그렇지. 오케이. 슉. 그렇지. 아우, 진짜. 아깝다, 이거. 아, 이거 한번 성공해볼게. 일단, 내 목표. 이걸 깨는 게 목표가 아니야, 일단은. 첫 번째. 깨는 건 두 번째. 일단 이거 한번 성공해보자고. 아니, 바바리안이라 그런지 확실히 이런 우직함이 있구나. 밀고 나가버리자고. 진짜 밀어버리고 싶은데 뭔? 그건 안 되는 거임? 아, 내 여기도 긴장돼, 근데. 할만한데, 진짜. 아까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각은 좋았지. 아. 그래, 해봐. 멀리서. 어, 뭐야? 응? 일부러. 그래. 해봐라, 이제. 오케이, 이제 이걸 보고 싶은 거죠? 어. Go, go, go! 잠깐만, 이거 멈춰서 약간 10도 누르고 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쭉 달려야 되나? 아, 여기 근데 내 칸 전부인데 여기서 이미 죽을 것 같긴 한데. 뭐야, 여기 내 칸이야, 애초에? 어. 나 하나 해줄게. 아, 내 칸 점프. 여기 세 칸이야, 해봐. 내가 방금 패치해줬어. 감사합니다. 방금 못 올 것 같아서. 아, 근데 나 이제 야, 이제 부숴라 그냥. 예? 그거 부수라고. 예, 저 여기 스킵해주세요 그냥. 어, 다 맛봤잖아요 그래도. 그래, 어, 다음 페이지 맛볼게요. 예. 오오. 어서오게 용사여, 두 번째 시련. 아, 근데 나 이런 건 오히려 더 자신 있는디? 뭐야, 어떻게 가는 거야 이거? 일단 여기 퀴즈를 맞춰야 돼. 예? 아, 뭐 퀴즈야! 아, 진짜! 말했잖아, 내가 두 번째 시련이 있다고. 자, 내가 내는 거야 퀴즈는. 오케이, 좀 천천히 내주세요. 첫 번째 문제. 따단. 지구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기체는 무엇일까요? 기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후보가 두 개가 있는데 다 과학 시간에 배웠는데? 맞아, 이거 과학 시간에 배우는 거거든. 아니, 너나 잘해. 너 지금 뭐? 자, 해봐. 어, 아, 그냥 한번 찍어보자. 정답, 이산화탄소. 땡! 아! 뭐예요? 자, 질소입니다. 아, 질소예요? 네. 왜 질소가 가장 높아? 원래 질소가 제일 많아요. 다음. 로미오와 줄리엣을 쓴 작가는 누구인가요? 성과 이름을 정확히 말하세요. 이건 쉽다. 쉽다고? 나 모르는데? 갈릴레오 갈릴레이. 뭔 갈릴레오 갈릴레이 언니. 다음 녹화나 기다려 이겼어. 아니, 내가 아는 외국 작가는 그 셰익스피어밖에 없는데? 오. 뭘 오야 진짜. 어? 어.
빨리 맞춰봐. 네, 셰익스피어. 뭐예요 정답? 윌리엄 셰익스피어입니다. 어, 셰익스피어 어떻게 맞췄어? 어. 근데 이름을 몰라. 어. 어? 이거 벌써 죽는 거예요? 이거? 아까부터 피가 달아있더라고. 아, 이게 퀴즈를 못 맞춰서 어차피 여기 넘어가지도 못하네. 축하합니다. 제 부하가 되셨어요. 아, 근데 한 문제 남지 않았어요? 한 문제는 약간 번외로. 어, 그래요? 번외 문제긴 해, 마침. 그렇지. 어차피 이거 맞춰도 의미 없는 거니까 번외로. 예. 네. 번외. 잠들이 오늘 저녁에 먹을 예정 음식. 아이씨. 닭볶음탕. 굽는다. 야, 얘 성에서 내보내. 아이, 같이 싸워봐요. 마왕님. 그래 그래. 좋아. 바바리안이 동료도 들어오게 됐구만. 이런 게 있었구나. 딴딴딴딴딴딴. 축하하네. 뭐예요 이거? 언제 도착했어 내 사진? 너도 이제 감시하는 입장이 됐으니까 우리 즐겨보자고 이제. 야호! 오히려 이거 먼저 하는 게 이득이야. 그래 그래. 어디 보자. 이번 통로에는 이 자식을 넣으려고 하고 있어. 어떤 자식이죠? 아, 이 녀석. 그래 그래. 어떤 함정이 있을까? 가보자. 이번 통로로 와봐. 예예예. 오면은 이제. 어? 이... 응? 어우. 그 저기 여기 함정 리필이요. 얘는 뭐냐면 예. 야생 세트장, 함정, 그리고 몬스터 레이드. 이 좁은 곳에서 이 모든 걸 다 해야 돼. 어우. 와, 완 이거 완전 빡센데? 자, 그러면 그 녀석을 데려오도록 하여라 신하여. 우리 여기서 지켜보자고. 어이 어이 오거라 이 녀석아. 그래 그래. 왔는가? 오, 왔다. 아하, 이 녀석 무마도다. 어디 지금 어디 안전이라고 지금 눈을 감고 있느냐. 야, 너 왜 이렇게 나한테 일로 와. 바바리안 일로 와. 아니 원래 이런 거는 좀 제가 그 꼽다리 끼고 이제 방황 좀 약간 쉬시고요. 그래 그래 그래. 원래 가장 약한 얘가 좀 나대는 거예요 막. 오호호, 맞아, 기다려 보아라. 그래, 여기가 바로 마왕성인가? 그래 그래. 아니, 제대로 된 왜? 마왕성이 아니다 여기는. 너를 위한 무덤! 으아, 뭐지? 내가 아까 저거 해 죽었구만. 조심하도록 해. 이 방은 함정과 모략이 대단하거든. 아니, 여기 바로 함정이 있다니 잠시 기다려 보아라. 그래, 살짝 나오면 이 방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다. 제 능력이 뭐더라? 근데 궁금한 게 있다. 마왕성인데 왜 인간밖에 없는 거지? 하하, 우린 마왕이 대리인. 여기는 야생 세트장 함정 설치. 저 뭐야, 몬스터 레이드? 이게 뭔 말이야? 이 방에서 널 괴롭힐 수단과 도구들이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올라갈 수 있지? 아! 그래도 다행인 걸 알려주잖아. 한번 발동된 함정은 더 이상 발동되지 않는다. 함정이 개 많아 그냥.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쪽으로 가면 죽는다. 일단 나는 텔레포트 기술이 있지. 텔레포트. 이거 5분 만에 끝나는 거 아니야? 텔레포트. 야, 아무것도 못 하겠어. 오. 우와. 일단 나무를 캐도록 하겠다. 응? 뭐야? 어? 응? 뭐야? 저 왜 저래? 몬스터가 나온다는 소리 같은데 이제 나온다. 어, 스켈레톤은 좀. 그래, 너의 능력을 보여줘라. 너 능력이 뭐야? 불막대기. 불을... 어. 하다다... 아, 치유의 물약! 치유의 물약! 치유의 물약! 굉장히 강력하군. 오호. 어? 이 녀석 나한테 건드네! 짠짠짠짠짠짠! 치유의 물을 다스기! 치유의 물을 다스기! 치유의 물약을 벌써 다 쓰다니. 정말이지. 대단해. 아니 마왕성 난이도가 왜 이런 거야? 나만 이 정도 레벨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분명. 후후, 이 정도 레벨로 우리가 승격시켰다. 이 녀석을 근데 때리고? 아니 오, 도대체 야생 미션은 언제 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야생 미션이 뭐예요? 나도 몰라. 망했어. 얘 최대 근데... 체력 이제 몇 칸 남았지? 나보다 적을 텐데. 한 제가 두 줄이었으니까 얘는 1.5줄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얘 진짜 얼마 안 남은 거 아니야? 이 방을 아. 탈출하기 위해선 다이아몬드 어? 검을 만들어야 된다고? 쉽다. 아, 여기 바로 앞에 하나 있다. 근데 철 굽갱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 그러네? 미션 자체는 쉬운 거 같은데? 그치? 근데 방위가 많긴 하네. 야, 몬스터가 끝도 없이 나와 이거. 야, 그래도 나무 이거 피신척이긴 하다. 어! 다 온다! 어그도 끌렸다! 뒤에! 끝!
이제 함정 없어졌겠지? 아그작? 참고로 함정은 한 10개 정도 있다 이 방에. 나는 다 위치가 보이지. 지금까지 한 5개 밟았나? 한 5개 남았다. 이제 끝난 거 같은데? 빨리 철을 캐고 만들어라. 세 번 남았대. 얼마나 죽은 거야 함정에. 나왔다! 퓨옹! 이얍! 아니 밸런스가 개똥 쓰레기예요 이거. 잠시만 EJ 나 같으면 도망갔어. 도도도도도도도도. 거기 너무 좁아. 끝. 두 번 남았습니다. 자, 두 번 남았습니다. 오. 됐다, 됐다. 오. 이제 미래가 있나? 이제 돌고갱이. 이제 돌고갱이. 오케이. 빨리 철을 캐. 아, 나무 막대기가 없어. 잠시만. 여기 없겠지? 여기 있는 걸 먹어야겠다. 여긴 안 했을 거임. 오. 앞에다 다 해놨을 거임. 오. 여기서 이제 돌고갱이를 캐고. 삐! 안 돼! 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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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태! 호태! 아니 좀비는 여기... 괜찮아 이게? 나무 위로 올라가면 돼가지고. 맞아, 여기 위로 올라가서 그냥 이번 패턴은 날먹 패턴이군. 이거 깨겠는데 이러다가? 이런 좀 개그 켬이야. 하지만 그만큼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어. 처리했군. 역시 나의 마법 지팡이. 아 좀 까다로운 게 두 마리나. 아 던집니다. 뭐야? 던져요. 아니 오히려 위쪽에서 활동한 다면. 그리고 이 녀석들 나의 활을 봐라. 핫! 아 독이야! 독이다! 좀 미안해. 큰일 났다. 독이야. 진짜 잘 던진다. 오! 이렇게 돼서 피가 달기 전에 마녀를 잡아야 돼. 마녀야 이쪽이야! 끝! 아, 함정이 여기도 있구나? 한 번 남았어. 하지만 곧 철이 다 구워지거든? 이제? 그니까. 그래! 몬스터를 잡지 않고 나가는 거야. 하지만 마녀가? 스트라이크 한 번만 더 한다면? 홈런 한 번 더 치면? 불쌍한 운명이여. 운명이 보이는 거야 너의. 난 그것을 봐버렸다 방금. 아니야, 아직 몰라. 들어갔을 때 아니 난 알 것 같은데? 독포션 피했어! 오오오아 맞았다 독포션! 너 벽을 통과하죠? 아니 여기 함정이 왜 있는 거야? 너 여기 함정이 이 안에 있는 함정은 말도 안 돼! 컷! 야 그래 칭찬 받아라! 마지막으로 만들기나 해봐! 궁금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와봐. 그래도요? 다이아몬드 검 만들면은 만들고 나가면은 통과해줄게. 으흠. 만들기 다 만들었나? 오케이. 애초에 저거부터 나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다 이면서. 잊었나? 어? 여기는 마왕성. 우리의 인성도 마왕급이지. 조심하도록 해. 정말 부조리해 쓰레기 같은 말. 아니 어떻게 근데 출구랑 입구에 둘 다 함정이 하나씩 있냐? 아니 근데 중간에 몬스터들만 좀 어떻게 했어도 했을 텐데. 너무 부조리해. 근데 진짜 함정 빼고는 할만하긴 했어. 야 어서와라 막내야. 안녕하세요. 아주 뛰어난 인재죠 저는. 악랄함이라면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그냥 뒤져. 어? 안녕하세요. 좋아. 그럼 가자고 다음. 예. 우리의 보물을 노리려는 마지막 녀석. 아니 우리의 보물을 놀려고 하다니 녀석. 그러니까 말이야 두 번째 부하. 잠깐만 마지막 여기 얘거든? 예. 내 사진이 언제 이렇게 멋지게 달렸지? 예. 이 녀석이야 레인저라고 하더군. 아니 이 녀석은 아주 악랄한 그 녀석이군요. 실제로 그 파티에 모든 인연을 몰살시키고 아이템을 훔치고 도망갔던 쓰레기 같은 용사입니다 이 녀석. 쓰레기! 그런, 쓰레기! 그런 배경은 없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하자. 아주 예. 쓰레기 같은 녀석이에요. 그래 그래. 자 쓰레기를 위해서 내가 만들어놓은 곳이 있어. 일로 와봐. 가보죠. 어디죠? 와우! 거지 같은 공간은 뭐죠? 뭐야 이거? 바로 이곳이야. 잠깐만. 이게 뭐야? 이 세 번째 통로는 거의 모든 이 함정들이 시간이 갈수록 피를 깎아. 그러니까 늦게 깨면 늦게 깰수록 죽는 거임. 오케이? 그렇군요. 이거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 과자 먹을 때 그 바닥 쪽이 가장 짜잖아. 가장 짠데 여기가? 다 몰아져 있는데? 나머지가?
이 뒤에도 이 미로 이런 것들 아주 조심하자. 이건 혹시 그것인가요? 버튼 트럭이? 어, 맞습니다. 게다가 미로까지. 와우, 미로는 좀 대강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은데 뭐죠? 괜찮아, 버튼이 굉장히 꽁꽁 숨겨져 있어.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자, 아, 나의 엔더 진주만 있다면 이땀이 좀 그냥 지나갔을 텐데 하필. 내가 배치를 오지게 했지. 자 가보자고. 마지막 쓰레기 와. 등장. 우 쓰레기. 우 쓰레기. 쓰레기 등장. 우 난 쓰레기. 파티에서 무슨 뭐 어쩌고 어쩌고 했지. 뭐지 이 맵. 근데 혐의를 인정하시는 건가요? 여전히 지 죄를 모르는군 이 녀석. 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근데? 마왕성 참 악랄하고. 첫 번째는 이곳은 퍼즐이다. 어? 퍼즐? 너무 쉬운데? 어? 근데 의외로 수연이가 이런 걸 잘해. 그래? 뭔데? 나 아나? 너도 그 파티 있었나? 띄워줘 봤어 이 녀석아. 너도 그 파티 있었나? 서운하군. 그럼 쓰레기 없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빨리 깨기나 해. 죽여버릴 테니까. 넌 누구지? 너도 그 파티 있었나? 어우 뭐야. 근데 나도 궁금하네? 어디 있는지? 아 어느 세월에 맞춰 개느리네. 아 찾아봐야겠다. 오, 뭘 3분이야 아직 2분밖에 안 지났어. 어? 1분 지났다고 해준 건데 2분밖에 안 지났었네. 2분 오케이 지났어. 2분으로 깎아주세요 그러면. 네, 3분 2분. 남았다고? 3분 남았어요. 아 너무 이게 사람이 좋으시네. 야! 이게 그러니까 억지로 이렇게 난이도도 올려주시고. 자기 죄를 뉘우치는 건가? 이 죄를 네. 사하노라. 정정당당하다. 이게 어디일까? 어 여긴가? 여긴가? 어, 아 뭐야 아, 진짜 퍼즐이구나? 어. 아니 이 그림을 한 번에 못 맞춰? 이 녀석. 아니 이거는 니가 해. 뭐지? 근데 넌 누구지? 어 이거 재밌다. 아니 초절정 인기 유튜버 잠들TV의 그림을 이렇게 오랫동안. 어 공룡이다. 와 역시 공룡. 와 공룡짱이야. 아니 내꺼 죽인 거 같은데. 나는 잠들 얼굴을 빨리 해라. 이게 얼굴 없음. 아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아니 뭐야? 아 그림아. 아 아닌데? 어허. 누가 봐도 왼쪽 구석이잖아. 쟤 진짜 퍼즐 못 한다. 오 잠들. 아 이렇게. 오케이. 어 됐다. 그지 이거지. 드디어. 오. 자 클리어. 오! 와! 오! 뭐야 이거 미로? 자 이제 아니, 시작이야. 버튼? 여기서 버튼을 찾으라고? 야 미쳤네. 아니 버튼 찾기가 여기였단 말이야. 자 이거 뭐... 시작이야. 나는 아... 화살 쏘는 캐릭터인데 화살은 언제 쏴도 되지? 버튼을 화살 쏘시면 됩니다. 힌트! 힌트 등잔 밑이 어둡다. 자 이제부터 피잖아요. 와 이것도 다 해야 돼? 어 등잔 밑이 어둡다. 힌트 등잔 밑이 어둡다. 진짜 이거 어디일까? 등잔이 어딘데? 나도 찾아봐야지. 그래 너네도 찾아봐. 그러니까 팩터로 찾는데도 힘들 것 같은데. 이게 바닥에 있는 뭐지? 여기 빛만 좀 달라. 너무 걱정돼. 딱 봐도 여기 돌 버튼일 거란 말이야. 사실 등잔은 잠들을 의미하는 거였다면 어떻게 생각하지? 잠들에 힌트를 믿지 말라는 뜻이라면. 아니 미친 아니 저기요! 이 녀석 이곳에서 정정당당함을 바라다니. 그리고 사실 난 마왕이 아니야. 그냥 그래요? 나도 지나가던 용사야. 용사 근데 왜 이래 우리한테? 왜냐면 거짓말하지 마 이 마왕 녀석. 너네가 살아있으면 내 보물이 줄어들잖아. 버튼의 위치를 알았다. 어디 어디 나 알려줘. 조심해. 긴발로. 나도 알려줘 긴발로. 뭘 네가 알려줘. 아니 오디오를 채우기 위한 어그로야. 미안. 미친. 야 어디 있어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네가 찾아봐 이 자식들아. 근처에 나 찾고 있어 지금. 난 몰라. 아니 이거 위에 있는지 아래 있는지 알려주면 안 돼? 위에 있지 바보야. 일단 난 찾음. 어. 오셨거든요 저희 집에. 어쩌라고. 아니 진짜 어떡해요. 버튼을 찾기 누가... 전까지 누가 봤어 문을 열어주고 시간 내로 버튼을 찾지 못하면 방금 온 자기 널 죽일 것이다. 시끄럽다 그러시는 건가 혹시? 아 진짜 누가 벨 누르시 어떡해요? 누구세요? 야 나가봐 나가봐. 잠깐 누구세요? 자 이거 이거 타임 타임. 아니 저분이 버튼 먼저 찾으신 것 같은데. 야야 시간 보내. 마왕성에 그딴 게 어딨어. 야 죽여. 아니 이 녀석 마왕성에서 갑자기 휴전하다니. 변신하는 거 기다려줄 줄 알았나? 마왕성에 그딴 거 없어. 그래. 어 근데 이거
오자마자 발견할 수 있을 수도 있어. 그니까 뺄만한데? 야 오자마자 죽여. 씨 장난하다 진짜. 정말 무서운 자야. 저기요 피 왜 이렇게 가라앉죠? 아니 보스전 누가 보스전에서 갑자기 퍼즐을 해. 이 녀석 일시정지가 먹힐 것 같아? 아니 버스가 안 먹혔다고. 아니 그럼 왜 갔다 오라 그랬어. 아니 갔다 오는 건 너 자유지. 야 여기 있었어. 와서 봐봐. 어디? 자 여기 근처니까 한번 찾아봐. 야, 이 맵이 이랬다고? 위에서 찾아봐. 맵이 제대로 봐야 돼. 보호색이라 알다시피 돌버튼이거든. 이래도 못 찾네. 아씨 아씨 어디 있었어? 이거 내가 설치했다. 어때? 잘했지? 와 진짜 미쳤네. 일단 처음에 계속 아래만 보고 다녔다. 어휴. 그래 그래 얘들아 아주 오늘 아주 재밌구나. 역시 뛰어나십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활 쏘는 능력은 언제 쓰는 건데? 미안하지만 내가 그 능력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널 여기에다가 배치했다. 근데 다 일로 좀 와보겠어? 예. 사실 마왕은 여기 있다. 왜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 주무시는 거야. 주무시는 거 같은데? 야, 다 절로 가 있어. 야, 이 친구들 다 밴해주세요 이제. 제 부하들. 밴을 한다고? 왜 밴이요? 그 전에 마왕 한 대만 때리고 갈게요. 윽. 자, 이제 말해. 최강검이 어딨지, 마왕? 어딨지? 없잖아. 없잖아. 우와. 쩔긴 한다. 마왕님이 잠꼬대로 알려주셨어. 근데 써볼 사람이 없네. 야 신아야! 어휴 어떡하냐 이제 너밖에 안 남아서. 한 번만 써볼게. 죽이지 않고 딱꼼만. 딱꼼만 해보자. 딱꼼. 두 배는 먼 거리를 뵐 수 있대. 어디까지 되지? 어? 딱꼼. 나는 딱꼼만 하려고 하긴 했는데 부작용이 좀 있었나봐. 이게 좀 오래된 칼이라서 그런지 파상풍 주의. 야 들어와서 칼 구경할 사람 빨리 들어와봐. 없음 없음. 아무도 없음. 응, 빨리 와봐. 근데 쩔어. 응 안 맞아줌. 아 착하다. 혼자 노셈. 야 이거 봐. 아니요 전 집에 가려고 온 건데. 이리 와봐. 남중택! 이게 아니야. 야 진짜 와봐 빨리. 아유 가준다 진짜. 고마워. 꼭 쓰고 싶다잖아. 고마워. 야 한번 싸워보자. 예? 아니 지금 목숨 하나 더 들고 싸우자고 지금? 알았어 뺄게. 아니 씨. 야 우리 세 명 마왕과의 전투다. 그래? 해보자고. 우리 세 명 마왕과의 전투다. 3대1이면 야 이 자식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야 더럽게 알았어. 싸우네. 한도 끝도 없이 더럽게 싸우네. 알았어, 엄청 알았어. 길어. 리치가 좀 길어서 사기긴 한데 쟤도 원거리가 있어. 우리의 본 모습이다 이게 바로. 야 너네 그 파티냐? 몰살당했다는 그 파티? 야 다시 태어났지. 여기서 다시 소지. 보게 될 줄이야. 대단해. 가자. 배고파. 오케이. 배고파? 그럼 치가! 이러면서 쏠 것 같은데? 그래 뭐 이 정도는 내가 페널티로 밥 아직... 먹어! 으아악! 밥 먹어! 야 너무 센데? 밥 먹어! 야 근데 너무 세! 원거리딜러부터 죽이기! 와 뭐야 미친! 접근할 수가 없네 씨. 미치가 그러니까 도끼로 칠 수가 없어. 핑차이가 있는 건가 혹시? 아니지? I'm the king. 휘는 아니긴 해.